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인파가 18일 어제 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서 오키나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남쪽에 있던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세력을 확장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인파는 21일 수요일에는 오키나와 섬에 접근을 하고 난세이제도와 대만을 거쳐서 22일 목요일에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인파는 19일 오늘과 내일 20일 사이에 오키나와의 강풍을 몰고 와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19일 월요일 6호 태풍 인파의 최대 풍속은 20m, 최대 순간 풍속은 30m, 내일 20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97km의 중형급으로 세력이 발달을 해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을 해서 시속 8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제7호 태풍 침팍하는 제15호 열대 저압부로부터 발달하였으며 내일 20일 화요일에는 시속 2km의 진행 속도와 최대 풍속은 초속 21m, 강풍 반경은 120k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기상청의 그 인포메이션을 보면은요. 이 6호 태풍 진찬 류하오 타이펑 옌화 오늘 아침 19일 아침에 6호 태풍 인파 옌화의 인포메이션을 보면은요. 보시면은 중국 기상청에서 볼 때는 이 24일 토요일 저녁에 저장성 닝보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중기 예보 센터에서는 25일 아침에 이 저우산에 상륙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기상청과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서는 24일 오후에 후지엔성, 그러니까 복권성 북부에 상륙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